안녕하세요. 정우민의 귀촌일기, 정우미 아빠 인사드립니다. 아, 요즘 날씨가 아주 엉망이에요. 네. 여기 지금 강원도 평창 기준으로 4월 말, 5월 초 지금 네, 현재 촬영하는 시기가 그렇거든요. 1도, 0도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밭에다가, 틀밭에다가 뭐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다가 이거 일주일치 그 영상 아그 온도죠, 날씨 그 예보를 쭉 보니까 온도가 너무 낮아서 함부로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 바로 갔다가 이제 심을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옥수수 모종을 심어볼 예정입니다. 자, 옥수수 모종은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서 빨리 지금 이거 심고 이렇게 성급하게. 아, 우리 아이가 있네요. 네, 학교 월요일이라 동생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그러고 지금 막 이제 왔는데, 옥수수 모종을 같이 심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네. 아, 옥수수. 왜냐면 이게 데이지는 예, 너무 작아서 힘들었죠, 그죠? 애취해가지고 심었습니다. 그 데이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심었던 꽃이, 5종 심었던 꽃이들이 지금 그렇게 막좀 하나둘씩 노력했네요.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옥수수를 심을 겁니다. 이 옥수수 어디서 난 거예요? 기억나요? 어? 심은 옥수수 이거. 거 아닌가요? 오, 맞아요, 맞아요. 어디다 심었던 거죠? 할머니 집 마당. 아, 맞아요. 충북 청주에 있는 저희 그 본가죠. 예. 그 텃밭에 마당에 네, 땀 심었던 떠고. 예, 옥수수입니다. 예, 이걸 이제 올해 씨앗을 하기 위해서 잘 모셔둔 거거든요. 저 비닐팩도 좋죠? 이거 예, 좀 익숙하신 분들 많죠? 네, 이거 학교에서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 준 건데, 아이 사용하고 남은 거 활용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씨앗 중에 이제 좋은 걸 골랐고요. 옥수수 씨앗 심는 거 어때? 기대돼요? 옥수수 좋아해요? 제가 듣기로는 옥수수 먹다가 옥수수 두개 가지고 앞니, 빠진 앞니 쪽에 끼워가지고 앞니빨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올해도 옥수수 이빨 빠진 데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니까 옥수수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난적인 말 한다고 또 장난적인 말 금지? 혼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흙은 담아놨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옥수수 씨앗을 하나 심어 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옥수수는 어떻게 심죠? 네, 하나씩 꾹꾹 눌러서 네. 이렇게 이거는 물 뿌리기 전에 이렇게 흙을 누르면서 심으면 네. 옥수수알이 이렇게 흙이 쏙쏙 박혀요. 아, 그냥. 그렇죠. 네, 아주 옥수수알은 뭐 크니까. 빠른 속도로 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흙을 한번 뿌려주고 물을 뿌리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드세요. 데이지 그 데이지 원지 심다가 같은 데이지 심다가 이거 심으니까 뭐 일도 아니죠, 그렇죠? 너무 편하죠, 너무 이거는. 편하죠. 이건 하루 종일 할수 있죠. 옥수수 이거 하나 심으면 옥수수 네. 한 대에 옥수수가 몇개 정도 달리나요? 두통 정도 달려요. 두 통이요? 네. 그럼 옥수수 100개 먹으려면 몇 개를 심어야 되죠? 모종 평균적으로? 옥수수 100개. 아! 옥수수알 100개 먹으려면 50개가 있어야죠? 맞아요. 수학이죠? 맞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와. 하려고 그랬냐면요. 네. 그한 통을 크게 키우려면 그 작은 한 통을 따버리고 한 통만 키울 수도 있다는 말을 하려고 아, 그러면 그렇게 키큰 옥수수가 하나밖에 안 달리면 그랬어요. 네. 너무 허탈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요 작은 한 알이 옥수수 한 통이 몇개 될까요? 대략 한 600여 개요. 아이, 그건 50개 있어도 안 되죠. 한 알이 몇백 개가 되니까 작은 거 아, 아니죠. 손해 보는 거 아니네요. 네, 그죠? 그럼요. 작년에 텃밭에 옥수수 한 여기 그루에 심었습니다. 한두개 네, 두 정도는 개씩 다 땄던 것다 같아요. 땄는데 네. 한 통은 크고 한 통은 작았어요. 아, 그래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제 기억에는 맨 아래 달린 애만 작고 위에 두개 정도는 달리는데 두 개는 되게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남는 장사네요. 그렇죠. 옥수수 때는 어떻게 처분하죠? 옥수수 때는
올해는 옥수 땀에서 잠자구로? 옥수수대를 바로 처분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뭐 한다고요? 잘라서 네. 우리 밭에다가 잠자구로. 멀칭할 거예요. 밭에다가요? 네. 추우면 파랄 장작으로도 때. 쓸수 있고. 맞아요. 어디다가요? 여기 장작. 틀밭에다 멀칭할 거예요. 아, 멀칭이요? 장작 불 어디다 대요? 여기 불 지르면은 면사무소에서 쫓아오는데. 정우가 어떻게 할 거야? 아, 쇠통 놓고 아, 해야죠. 쇠통 쇠통 그 안에서. 아, 쇠통 안에. 그 장작 화목난로 네. 화목난로 놓는다고요?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옥수수대를 말려가지고 떼면 그러면 바쁩니다. 활활 주변에서는 타겠네요. 화목난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좋죠. 아주 빠른 속도로 심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두 모녀가 심으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옥수수를 종미가 나보다 더 빨리 심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이거 참몇 구짜리 판이죠? 몇 구짜리예요? 163개. 2구, 162구예요. 162구네요, 그죠? 요거 모종이 그대로 나온다 하면, 100개가 훌쩍 넘는 모종이 생기겠네요, 그죠? 그쵸, 여기 밭에 테두리에 다 심을 거예요. 아, 밭에 테두리에 돌아가면서 심는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놀러 오세요. 나중에 요 모종이 자라면 또 찍어서 같이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수수를 수확해 놓고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 옥수수를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작년에 이 옥수수 맛이 어땠나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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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요.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죠. 거름이 장난 아니었죠? 네. 그죠? 네, 다시 기억합니다. 다 먹습니다. 다시 먹습니다. 먹습니다. 제가 더 빨리 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흙을 한번 덮어볼까요? 얇게 덮어주세요. 잘하네요. 인정. 어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어디 뭐 학원 다녔나요? 말 시키지 마요. 인정 어린이. 집중하면 말 없어요. 네, 저도 그래요. 예, 네, 저도 집중하면 집중하면. 주위에서 불러도 네, 몰라요. 얇게 펴서 덮어주세요. 빠지는 곳 없이 해주세요. 조금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정도? 네. 밑에다 물을 안 줬기 때문에 위에는 조금 저희 눌러줘도 가족 괜찮아요. 화목하죠? 네네네. 얇게 진해 덮어주세요. 보입니다. 우리 서로 자, 되게 이게 친하죠? 도톰하게 민정 나온 씨? 거는 옆으로 쓸어내 주세요. 살짝, 살살 해야 돼요. 옥수수 같이 쓸려 나옵니다. 살살. 옥수수 나오면 저기 뭐라고 할 거야? 옥수수 나오면 어떡할 거야? 먹어야지. 이거 엄청 딱딱한 옥수수야. 자, 그 다음에 뒤에 물병 있네요. 물 물병. 주기. 예, 물좀 물 주세요. 주기. 자, 이제 씨앗을 놨고요. 물을 덮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어우, 너무 세요. 넘치면 안 돼요. 울퉁불퉁하네. 이 옥수수 한 알에 몇백 개씩 달린대요. 기대돼요? 몇백 개씩 달리진 않을 것 같은데. 옥수수가 잘 자라서 맛있는 옥수수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작년에 진짜 옥수수 맛있게 먹지 않나요? 않았어요? 그죠? 자, 마무리 제가 할게요. 자, 놔보세요. 쭉쭉 빠른 속도로. 그거 닫으면 이걸로 하세요. 네,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두리 쪽에 물이 안 들어가가지고 테두리 쪽이 좀 먼저 마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테두리 쪽에는 물을 좀 여기요. 꼬꼬하게 주시고요. 다 줬어요. 네, 다 줬습니다. 그럼 저는 갑니다. 자, 타. 정음이 이빨이 될 수도 있는 옥수수. 마무리하라고 그러면 항상 도망갑니다. 손으로 물 많이 달아봐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우민의 밭에 심길 옥수수 모종 만들기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